네. 기본 예제 12번 한번 보세요. 예, 복습입니다. 12번. 거래처에서, 그죠? 손상 검토 결과 직업 능력이 약화되어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2%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다. 이게 대손 예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2%라면은 2만 원이죠. 그죠? 그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아시죠? 그래, 단 1번. 대손 충당금 잔액이 5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2만 원인데 5천 있으니까 얼마 해 주면 될까요? 15,000원. 그럼 차변의 대손 상각비 15,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00원 하면 되겠죠. 다음 2번. 그 2만을 대손 예상했는데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3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더 많이 있죠. 그럼 많은 만큼 요거는 환입시킨다 그랬죠. 그럼 빼야 됩니다. 그죠? 차변에 뭐라 할까요? 대손 충당금 10,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10,000원 이런 식으로. 아시죠? 13번.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동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되다 그랬습니다. 이게 돈 회수불능되었다고 그죠? 돈 떼있다 이 말이죠. 그럼 대변은 무조건 뭐가 되죠? 매출채권 2만 원 이렇게. 대변에 매출채권 2만 원. 그리고 대손충당금 5천 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5천 원.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15,000원. 아셨죠? 다음 2번.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회수불능되었습니다. 그럼 대변의 매출채권 2만 원. 충당금이 3만 원 있으니까 차변의 대손충당금 2만 원 하면 되죠. 그럼 장부상에 만원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이번에 14번. 이 14번 거래는 모두 5개입니다. 그죠? 연속된 거래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12월 31일 현재 매출 채권 600만 원인데 그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600만 원의 2%라면은 12만 원 되겠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이렇게. 다음 2번 2년도 8월에 매출 채권 15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다 회수불능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15만 원 회수불능돼 버렸죠. 그럼 대변에 매출 채권 15만 원.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12만 원 있는 상태죠.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12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 3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죠? 다음 3번. 2년도 12월 30일 일날 300만 원 중에서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300만 원의 2%라면 6만 원이죠. 따라서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2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회수되다 그랬죠. 이거는 말하자면은 지난 연도다. 그죠? 작년에 회수불능 처리했다가 다시 회수한 겁니다. 일단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5만 원 들어왔고 작년도 회수불능 처리했다가 다시 회수했으니까 대변한 대손 충당금 5만 원. 현재 장부상에 충당금 6만 원과 5만 원, 현재 11만 원 있습니다. 그죠? 11만 원 있는 상태에서 5번 한번 보세요. 매출 채권 900만 원 중에서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랬죠. 900만 원의 2%는 18만 원이죠. 그 18만 원을 대손 추정하는데 장부에 11만 원 있으니까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18만 원 예상하는데 11만 원 있으니까 얼마 추가하면 될까요? 7만 원. 그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7만 원. 이런 붕괴.
요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이게 결국은 대손을 예상하고 그죠? 또 대손 또 실제 발생하고 또 회수하고 이런 관계죠. 그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실제 우리가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분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예. 교재 그 문제 기출 예상 문제 예, 13번 문제입니다. X1년도 말에 수정 전 외상 매출금 잔액은 5천을 있었다. 지금 예.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지금 300은 있다 그죠?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기말의 외상 매출금 중에서 10%가 대손 가능성으로 추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5,000원의 10%라면 500원이죠. 대손 예상액이 500원입니다. 그죠? 500원인데 지금 장부에 충당 얼마 있습니까? 300원 있습니다. 300원. 그럼 얼마 해주면 될까요? 200원. 그죠? 그렇죠? 다시. 외상 매출금 5,000원 있죠? 그게 10%라면 500원을 대손 예상합니다. 그죠? 500원. 500원을 대손 예상하는데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300원 있다 그랬으니까 얼마 해주면 될까요? 200원. 그럼 분기를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2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원. 이게 분계죠, 그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분계 맞는 거 찾아보세요 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손 상각비 이 금액이 얼마냐 묻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 묻고 있네요, 그죠? 답은 얼마일까요? 200원이 정답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15번 한번 해볼까요? 항구회사가 외상매출금의 대손을 연수조사법, 이걸 연령조사법, 연령분석법 같은 말입니다. 말하면은 그 외상기간 30일 이하, 60일 이하, 180일 이하, 180 이상 있죠, 그죠? 이 기간을 정하고 나서 그 기간마다 차등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다. 요 기간을 연령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아래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그럼 일단은 그 박스를 한번 보세요. 아래 표. 그 표를 보시면은 130만 원에는 5%, 80만 원에는 10%, 20만 원에는 40%, 15만 원에는 80%입니다. 그죠? 그럼 그 금액 130만 원에 5%면 얼마 될까요? 6만 5천 원입니까? 80만 원에 10%면 8만 원이죠. 20만 원에 40%, 이것도 8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15만 원에 80%니까 12만 원 나왔네. 그죠? 20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죠? 34만 5천 원입니다. 그죠? 그럼 대손 예상액이 34만 5천 원인데 이 문제가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다? 13만 5천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손 예상액은 34만 5천 원이고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13만 5천 있으니까 얼마 추가하면 될까요? 21만 원. 분기 어떻게 합니까? 대손 상각비 21만 원. 대손 충당금 21만 원 하면 되겠죠. 여기 답은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 21만 원입니다. 예. 예, 다음 이번에는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지금 제가 풀이해 드리는 문제는 모두 우리 시험의 기출 문제들입니다. 예, 우리 주택관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9번. 다음 중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었을 때 필요한 분계. 정기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작년 이전, 뭐 재작년, 그죠? 그 이전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정기분이 회수됐다. 그러면 차변은 뭐죠? 현금. 대변은 뭡니까? 대손 충당금, 그죠?
좌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번 12월 말의 결산법인 회사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잔액은 30만 원 있었다. 대손과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지금 문제가 장부상에 대손충당금이 30만 원 있는데 아래 세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거래에서 그 대손상각비 금액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거래가 세 건입니다. 5월 11일과 그리고 9월 22일과 12월 31일이죠. 5월 11일 한번 보세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38만 원이 회수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 돈 회수불능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변에 뭐가 되죠? 매출 채권 38만 원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30만 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30만 원 충당하고 8만 원 부족하죠. 대손 상각비 8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충당금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9월 22일 날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돈 들어왔네. 그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10만 원 정기분이 들어왔으니까 대변 뭡니까? 그렇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 그 충당금이 다시 장부상에 1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남아 있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기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대손 예상하다. 그죠? 그럼 750만 원의 6%라면은 45만 원이죠. 45만 원 대손 예상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45만 원 예상했으니까 충당금이 10만 원 있으니까 얼마에 주면 될까요? 35만 원. 그죠? 45만 원 예상하는데 장부에 10만 원 있으니까 35만 원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좌변에 뭐죠?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5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 세 건의 거래에서 묻는 말이 뭡니까? 지금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보고할 금액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대손상각비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8만 원과 여기에 35만 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답이 얼마가 되죠? 43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대손 관련해서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대손 예상에 했을 때 그 충당이 있는 경우, 그죠? 또 충당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인데,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그죠? 또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인데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구분해서 그죠?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수 이제 대손되었다 회수하는 경우는 이게 단기분인지 정기분인지 그죠? 단기분 원래 거라면은 마감적이니까 취소, 정기분이라면은 마감이 끝났으니까 대손 충당금 계정을 증가시키면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대손에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대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럼 자, 우리 지금, 자, 다시 이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우리 지금 자산하고 있죠? 자산에서는 현해주, 외상권, 그리고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했죠, 그죠? 요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였습니다. 그죠? 조정표. 요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단기 손익. 그죠? 예, 평가 손익. 그리고 외상 부분. 여기에서는 대손 관계. 바로 요거는 대손이죠. 그죠? 대손 관계. 그리고 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할인료 계산하는 거. 할인. 할인. 요 그럼 할인 할까요? 을 우리가 할인한다 이라죠. 그죠? 할인. 뭐 쉽게 뭐 표현하면 깡한다 이런 표현하죠. 깡. 그 만기가 되기 전에 대금을 미리 우리가 받는 거. 그죠? 미리 받아내죠.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그 기간만큼 금액에 대해서. 그죠? 그게 뭐 이자 줘야 되잖아. 그 이자를 우리가 할인료라 이랍니다. 아셨죠?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을 하나 받았습니다. 5월 1일 날. 이 5월 1일 날 발행된 음을 받았는데 만기가 3개월짜리다. 예를 들어서 막 7월 말, 8월 1일 관계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쉽게 합시다. 이 음은 3개월짜리 음입니다. 그죠? 3개월짜리 음. 이걸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3개월 후에 돈 받게 되죠. 그죠?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6월 1일 날 돈이 필요하다. 현금이. 그래서 이 어음을 요 미리 돈 좀 땡기 받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은행이라든지 뭐 사채업자 있죠. 그죠? 이런 금융기관에 가서 미리 돈을 갖다가 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요 기간 동안 이날 뒤에 돈 받잖아. 그죠? 그러면 두 달간에 대한 요 두 달간에 대해서 이자가 생기죠. 그죠? 이자만큼 공제하고 주겠지. 그렇잖아, 그죠? 우리한테 줄 때는. 그럼 내가 받을 돈 얼마고 이걸 우리가 실제 받는 돈이랍니다. 실수금이라. 이거 얼마고 이거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음을 하나 받았는데 두 달 미리 받았으니까 두 달 이자 제하고 받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이자를 공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것만 공제하면은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항상 이 음은 이자가 붙는다 이랍니다. 이자. 그럼 요것도 이자 있다 이 말이죠. 아시죠? 그 이걸 우리가 이자부 음이라 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음에 원래 음보다 이자가 없는 게 원지 많죠. 대부분이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상 시험 문제를 만들면서 요것만 계산하면 너무 쉬우니까 요것도 계산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이자 있다 이 말. 이자 있다. 이자 부음이라 이런 나옵니다. 아셨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전부 이자 부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자 있다 해서 이자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고. 이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자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할인. 그러면 이자 계산이라는 거는 할인, 여기 우리 할인료라 이라죠. 그죠? 이걸 특히 우리 할인료라 하는데 할인료나 이자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그럼 이자라는 거는 그 액면 금액에다가 이율. 이율이 바로 1년 이율이죠. 기간이 연이율이랍니다. 연이율. 근데 우리 회계는 전부 연 단위가 나옵니다. 연이율. 1년에 몇 프로? 월이율 이래 안 나옵니다. 예, 항상 1년에 몇 프로? 월이율 하면 한 달에 몇 프로? 이거죠. 하루에 얼마? 1배이라 하죠. 1배. 그런 거 1배이나 하면 월이율 안 나오니까 1년에 몇 프로인데 기간에 이래 월로 나오죠. 월. 그러면은 여기 단위가 연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2분의 월 이래 줍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자 기본식입니다. 액면금액에다가 연이율에다가 12분의 월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액면금액은 만약에 100만원짜리 우리 액면 이자율 요 액면 음에 대한 이자율이죠. 그죠?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다. 그런데 은행 이자율, 우리가 은행 이자율은 좀 다르겠죠. 그죠? 은행 이자율은 한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음을 할인하는 그 은행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막 15%다 이렇게. 여기 다릅니다. 알겠죠? 한 달이 또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받을 돈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3개월 이자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3개월 이자 계산해 볼게요. 액면 100만 원에다가 연이율 10%니까 0.1이죠. 그죠? 0.1을 곱하고 기간은 몇 개월이요? 3개월입니다. 그럼 12분의 3 이렇게. 그죠? 예. 요게 10만 원에 4분의 1이니까 2만 5천 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 100만 원에 2만 5천 원. 그 100만 원에다가 이자 2만 5천 원 더하니까 102만 5천 원이죠. 그럼 내가 만기에 받을 원리 학계를 합니다. 그러면 뭐 이걸 따로 이제 원리 학계 걔는 식이 따로 있습니다. 뭐 원금에다가 1 플러스 2율 곱하기 기간이 나오는데 그 복잡하지 마세요. 그냥 예. 요래 해서 이자 구해가 더하면 되지 뭐. 그죠? 원리 학계 102만 5천 원이다. 그럼 내가 만기에 받을 돈은 102만 5천 원입니다. 그죠? 만기에 받을 102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날 받을 돈은 102만 5천 원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달 이자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게 1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102만 5천 원에다가 이렇게. 아셨죠? 그죠? 예. 102만 5천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15%죠? 두 달입니다. 12분의 2. 이렇게. 아셨죠? 그죠? 예. 숫자가 좀 복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계산기를 하시면 되니까 너무 복잡해. 12%만 할게요. 12% 합시다. 그래야 딱 좀 조금 낫겠네요. 그죠? 얼마냐면 2,2만 500원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예. 2만 500원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자라 이라고 액면 이자 그죠? 이걸 같은 이자인데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할인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 할인율 이렇게. 예. 그럼 나는 이제 이 102만 5천에다가 2만 500원 주고 받아야죠. 그럼 받을 돈 얼마일까요? 실수금 빼면 되죠. 한번 빼볼까요? 빼면 얼마죠? 100. 예. 그죠? 100만. 5천 원 빼니까 얼마죠? 4,500원. 이래 되겠네요. 그죠? 예. 100만 4,500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계산 문제. 이자 계산하는 거. 우리 외상 부분에서는 핵심 요 두 가지입니다. 대손과 할인. 아시겠죠? 그죠? 대손과 여기 핵심 파트다 하는 거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그죠? 심화 과정은 말하자면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는 안 나오죠. 그죠? 시험에. 그렇지만 우리가 요 기본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심화 과정 할 겁니다. 심화 과정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또 요 부분에서 또 기타해서 또 더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고려하시고 우리 기본 과정이니까 기본 과정만 잘 하셔도 80점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아시죠? 예. 물론 심화과정까지 하면 이제 100점이죠. 그죠? 근데 기본 과정만 잘 하시더라도 점수가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대손과 할인까지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요까지 뭐 이걸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실수금 이게 이래 물어보면 되는데, 예, 물론 이걸 이제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죠.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걸 물어봤는데, 그래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거. 이 단기 손익은 얼마고, 이렇게. 또, 처분 손익 얼마고, 이렇게. 예.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근데 원래, 회계 원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고 요런 부분들은 회계 학에서 출제하는데 우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려 갈게요.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알았으면은
이거 한번 보면 압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말하는 단기 손익이 뭐냐? 이 말은 이 거래 우리가 이제 이런 이자는 받았을 거고 이거는 줬잖아. 그죠? 이거 주고 받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이 거래가 이 거래에서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는 거면 이러면 됩니다. 보세요. 액면이 100만 원이었죠. 그죠? 원래 액면 10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인데 받은 돈 얼마입니까? 104만 4천 원 받았죠. 요걸 원금을 보시면 돼요. 원금. 더 많이 받았네. 이익 받네. 이렇게. 이게 단기 손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하나만 딱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우리가 계산 문제는 답은 하나인데 답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하나만 아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세요. 요거 차이도 얼마죠? 사소에 나오잖아. 걔도 헷갈리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자, 우리끼리 이제 약속입니다. 액면 원금이다. 그죠? 100만 원이고 받은 돈 100만 4천 더 많이 받았네. 이익이다. 만약에 100만 원보다 더 적게 받았으면 뭐가 될까요? 손실. 요걸 뭐라 한다? 단기 손익.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처분 손익이 뭐고 무엇입니까? 처분 손익이라는 거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음을 갖다 은행에다가 할인 받았잖아. 그죠? 은행에다가 주고 돈 미리 땡기 받았습니다. 그걸 회계에서는 음을 은행에다가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 처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을 은행에다가 팔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겁니다. 순수한 고객 음을 팔고 은행에다 넘기고 그 대가 그죠? 그 대가에 대해서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해는 되죠? 그죠? 무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그 말 뜻은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보세요. 요거는 처분서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방금 단기 손익은 요거 비교했죠? 그죠?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하면 돼요. 요거 요거하고 요거 여기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2만 5천 원과 2만 500원 비교하면 되는, 이거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요 조심하실 거는 2만 5천 원은 3개월짜리고 2만 500원은 두 달치잖아.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할인료가 2만 500원이니까 요것도 일단 두 달치로 고쳐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걸 두 달치로 고친다면은 석 달 중에서 두 달치니까, 그죠? 이게 16,666원 나오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은행에 준, 이건 할인료랑 은행 준돈이잖아. 그죠? 준돈. 그 준돈이 원래 이건데, 이거 줬다 이겁니다. 할인료는 은행이 줬잖아. 그죠? 그렇죠. 주고 내가 나머지 돈 받아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준돈이 이거 준돈입니다. 2만 500원 주고 그러면 원래 준돈이 이건데 줄 돈이 이건데 이거 줬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내가 음을 그 발행한 사람들 미리 땡기 받았으면은 요거 이자 주면 되는데 은행에다가 이걸 팔다 보니까 이 돈 줬다. 더 많이 줬잖아. 그죠? 손해봤네. 많이 줬으니까. 얼마 손해봤습니까? 빼면 되겠네. 그죠? 빼면 얼마? 이거 빼는 게 얼마? 3천 하고 얼마죠? 16,666 하는 게 3천 800 2만 하고 하니까 3,834원 뭐 이래 나오겠다, 그죠? 예. 맞죠, 그죠? 네, 예, 이래 나옵니다. 예. 아무튼 요렇게 계산한다 하는 거. 이해되죠, 그죠? 아, 그래서 단기 손익은 요 액면과 실수금 비교하시고 처분서 요거 비교하자. 알겠죠? 요 방법 아닌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느 방법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식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령껏 해서 답을 빨리 찾는 게 장땡이지요. 그죠? 계속하신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원리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원리는 아시겠잖아요. 그죠? 당기 손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거래 전체에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냐 손을 요 알아보는 거고,
처분 손해라는 건 요 은행에다 우리가 할인 어음을 넘겼다. 넘기고 돈을 받아냈는데 그때 손이 얼마고 알아보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수금과 단기 손해가 점수금을 이해했습니다.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예. 그럼 외상에서 우리 공부할 부분이 딱 끝났다 이 말이죠. 그죠? 대손 끝났고 어음 할인 끝났고 그냥 다음 이제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와버리면은 50%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가 50% 이상입니다. 50%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50% 넘습니다. 항상.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50% 넘습니다. 알았죠? 그럼 벌써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죠? 외상까지. 현금에서 현금 및 현금자산, 예금에서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외상에서는 대손과 어음 할인. 아시겠죠? 그죠? 자꾸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고 좀 반복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이해하셨으면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기출 및 예상 문제에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찾았습니까? 10번 문제. 한국은 상품을 팔고 6개월 만기 이자 10% 액면 100만 원의 이자 보험을 받았다.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알겠죠? 삼각형. 이 음은 6개월짜리다. 그죠? 6개월짜리 음이다. 이자부 그건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두 달 보유하고 나서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요거는 넉 달 할인받았네. 그럼 요거는 줘야 되고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럼 벌써 끝났잖아. 계산. 아셨죠? 그럼 받았던 얼마고 무섭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액면이 얼마입니까? 액면은 100만 원이죠. 그죠? 액면 100만 원. 곱하기. 그 액면의 이자율이 몇 프로죠? 액면 이자율은 10%입니다. 그죠? 0.1 기간은 6개월이죠. 5만 원. 100만 원에 10% 6개월이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100만 원에다가 만기에 받을 돈 5만 원 더 하니까 결과적으로 만기에 받을 돈은 105만 원이다. 그죠? 이 105만 원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냐? 12%입니다. 0.12. 요거는 기간이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12분의 4. 요거 계산하니까 42,000원 나오네. 그죠? 그러면은 1,500원에다가 42,000원 빼고 나니까 내가 받을 실수금 얼마죠? 108,000원 나왔네. 그렇죠? 108,000원. 105만 원 빼니까. 그죠? 108,000원. 아셨죠? 자, 우리 요 실수금 알았습니다. 우리 시험, 요 우리 문제에서 이걸 묻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2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손익. 3번은 무슨 손익? 처분 손익. 이렇게. 아셨죠? 자,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우리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거 받은 돈이 얼마? 100만 8천 원 받았습니다. 8천 원 많이 받았네. 이익 생겼다. 그죠? 그럼 처분 손익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거 내가 요거 준 돈. 요거 전 요거 줘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왜? 요거는 6개월이잖아. 요거는 4개월이니까 개월 수를 같이 맞춰 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6개월분에 4개월 해줘야 됩니다. 그럼 33,333원 줘야 되는데 42,000원 줘서 많이 줬잖아. 그죠? 손해봤네. 이건. 그럼 얼마 손해봤느냐 보니까 38,667원 손해봤다.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처분 손해. 그럼 이제 우리 음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나왔다
한번 자신 있게 하시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이 문제 정답은 4번, 실수금 묻는 문제잖아,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예, 우리 할인료 계산하는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저기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이번에는, 23번과 24번의 문제 나와 있는데, 23번과 24번. 예. 됐죠, 그죠? 예, 그 24번 해보겠습니다. 24번. 예. 24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계산기 다 가오셨죠? 예, 연습장 가져오셔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준비물은 예, 연습장 하고 계산기 해서 저하고 같이 계속 풀어나갑니다. 예, 수업 중간에 수업하면서 아셨죠? 그래 푸셔야 되지. 그게 푸는 게 바로 복습 시간입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항상 같이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계산기 항상 가오셔서 자,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나왔습니다. 그럼 음은 요 삼각형. 10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6개월 6개월짜리 입니다. 3개월 전에 할인받, 이거 3개월 할인받았네. 빼고 더하고, 알았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액면 100만원, 액면 이자율은 10%, 6개월, 그죠? 얼마죠? 5만원. 그럼 만기에 받을 돈은 105만원이다, 그죠? 만기에 받을 돈 105만원에다가 은행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12%입니다. 0.12. 이거는 3개월이네, 그죠? 이렇게 31,500원. 그렇죠? 이거 빼면 되겠죠? 빼고 나면은 받는 돈 얼마? 실수금 나왔네, 그죠? 얼마죠? 100만, 101만, 그죠? 8,500원. 예. 됐습니까? 예, 답이 나왔다, 그죠? 101만 8,500원.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 답, 101만 8,500원. 정답. 그죠? 4번. 됐습니다. 예. 다음, 이번에 두 번째. 2번, 3번. 그럼 2번은 물어볼 수 있는 게 또 이거 물어볼 수 있다, 그죠? 단기 손익 얼마냐, 또 이거 처분 손익 얼마냐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이 액면이 우리 본전이라 그랬죠. 본전 100만 원짜리인데 받은 돈은 이 돈 받았다. 많이 받았네. 이익 받네. 18,500원. 처분 손익 이거 준도입니다, 그죠? 준도인데 31,500원 좋습니다. 할인요. 그런데 5만원 이거 준돈이지만은 요거는 6개월짜리잖아, 그죠? 요거 3개월 고쳐야 되니까 6개월 발이분에 3개월 반이니까 25,000원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25,000원 줄 돈을 31,500원 줬으니까 더 많이 줬잖아. 얼마? 6,500원 더 줬네. 손해봤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쪽은 단기 손해, 요쪽은 처분 손해.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할인까지 이렇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외상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되는 부분은 대손 부분과 할인이다 해서 요 파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자주 좀 반복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